안녕하세요. 이영구.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. 제왕절개. 엄마 아팠어요. 내 머리 커서. 이 상태 왜 이래 이거? 이황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들어오는데 저 무슨 그렇게 콘서트장 같은 느낌인데 클럽인 줄 알았어요. 클럽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예대 영화과를 들어갔었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저는 고교와는 좀 틀리게 연기 전공으로 학교를 들어갔었습니다.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.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있지만 뭐 연극과의 안재욱 뭐 이런 친구들 또 그러고 뭐 가수 김원준 이런 사람들 뭐 신동엽 뭐 이런 다 이렇게 동기들인데 이런 분들 신동엽보다 잘 못생겼고 그러더니 아빠가 꼬깃꼬깃한 돈 5천 얼마를 내요. 그러면서 예승아 이거 급식비 내일 내라고 선생님한테 꼭 갖다 드려. 그리고 아빠 조금 있다가 올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별을 하죠. 이 부녀는. 감독님, 각설탕의 사람들이, 맛본 사람들이 이 챔프도 똑같은 그 느낌이 있고 너무 가슴찍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배수로 갑니다. 그때 500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0만은 좀 아닌 것 같고 800만까지는 진짜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일 동안에 든 관객수가 제 인생 최대의 관객수가 돼버린 거예요. 4일 만에. 그러면서 이 영화가 맨 마지막 거의 1289만 정도를 이제 찍게 되죠. 저렇게 그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떨어졌던 말이 마지막 힘을 쓰면서 자기의 마지막 경주, 은퇴 경주를 눈물로써 1등을 치죠. 그리고 멋있게 은퇴를 합니다. 저 절름발이 말했던 말이 하물며 자, 여러분들 장애를 갖고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여러분들은 충분히 출입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다 갖고 계신 분들. 출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보다 앞서가는 분들이 TV, 스크린, 또 뭐 라이터,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또래보다 더. 자, 이분들 먼저 간다라고 해서 앞으로 1등을 할 거라는 예상이 분명히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. 자, 여러분들 힘을 비축해 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언제고 그분들을 분명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. 이 절름발이 루나가 했듯이.